자, 두 번째 이슈는 한미약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OCI와 한미약품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좀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 전략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네. 아,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약품과 OCI 그룹 간 통합이 굉장히 이슈가 컸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이 그동안 파이프라인을 기술 수출해서 이제 매출을 확보하고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기술 수출뿐 아니라 신약을 끝까지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파이프라인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한미약품 이제 보면 전통 제약사 중에서도 신약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제약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중심 기조가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한미약품은 OCI 그룹과 통합 이후에도 뭐 연구 개발과 기술 수출 연구 개발에 대한 이제 중심적인 방면은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실제로 한미약품은 별도의 구조조정 없이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약 후보 물질 개발과 연구개발 중심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계속 그러면 지금 이 인력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자, 한미약품이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었던 기술 수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약품 기술 수출은 쪽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 1989년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최초로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일찍이 기술 수출에 눈을 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이제 한 30년, 35년 가까이 된 건데요. 이제 이후에도 한미약품은 2011년 아테넥스, 2012년 스펙트럼 등과 이제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꾸준히 기술 수출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89년에 처음으로 국내 최초로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혀주셨고, 네. 자, 한미약품 하면 아무래도 좀 대박 기술 수출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본격적으로 기술 수출에 나선 거는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약품 하면 기술 수출 명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네. 이 공식이 자리 잡은 것은 2015년입니다. 이제 2015년 한 해에만 한미약품은 6개 제약사와 총 8건의 신약 후보 물질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한 해에요? 네, 네. 6건에만 했고요. 이제 한미약품이 체결한 주요 기술 수출 계약 건수의 규모의 총합이 12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제 국내 최대 기술 수출 계약 금액도 한미약품이 보유 중인 만큼 이 한미약품은 정말 기술 수출 쪽에서는 독보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독보적인 기술 수출 업체인데 자, 한미약품뿐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이 기술 수출은 신약 개발로 필수적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기업들에게 자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네. 이 초기 자금 이제 임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출이 불가피한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신약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임상 단계부터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거쳐야 하는데 특히 임상 3상의 경우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는 천억 원부터 많게는 1조 원까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약 개발을 보통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수천억을 사용하더라도 이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은 0.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 네, 그러니까 쉽지 않겠네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뭐 성공 확률 0.01%니까 차라리 바이오나 뭐 이렇게 돈이 먼저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에서 좀 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미약품 역시 좀 작은 부분에서 자료치가 못했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좀 주력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한미약품 역시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1,900억 원, 뭐 2,000억 원, 2,200억, 그다음 1,600억 원, 1,700억 원 등으로 이제 뭐 매년 10% 이상의 매출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이제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이 20개 이상인데 한미약품이 보유한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1,8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구개발 1년 정도 하면은 사실 이 모든 현금들이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OCI 홀딩스의 현금성 자산을 살펴보면 1조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한미약품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자 OCI의 현금성 자산이 한미약품에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OCI와 이 그룹을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략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 수출 중심의 한미약품이 이제는 자체 상용화까지도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은 크게 대사, 비만, 항암, 희귀질환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사 비만 희귀질환의 경우 한미약품이 보유 중인 랩스커버리 기술, 플랫폼 기술인데요. 이를 적용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뛰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이방에 이제 항암 파이프라인 중 7개는 이미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를 맺고서 함께 이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은 이제 기술 수출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제 한미약품은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신약 개발 방향에 대한 정리된 것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뭐 이제 옵시아이 그룹과 통합 작업이 완료된 이후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일단 기술 수출과 이 신약 상용화 이 투트랙 전략이 조금 가망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